먼저 5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서구의 최치상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저 의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서 많이 일 잘하라고 박수하고 함성 크게 쳐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에서 뭔가 또 해요. 다시 한번 박수하고 크게 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오셨어요. 서구의회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아주 뭐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하는 또 그런 의원이십니다. 우리 김경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과의 인연은 저는 남다릅니다. 제가 MBC에서 방송하면서부터 뵀는데 항상 존경하는 우리 큰 스님이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죠? 네, 바로 서구노인복지관의 장곡 큰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낭송문화협회 김춘경 회장님, 네, 참석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저 장중태 청장님의 또 내자시죠. 그리고 시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도 내셨는데 우리 나영순 여사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고 모든 어버이가 편안한 세상, 사람 중심 도시 함께 못가 저거 만들기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아들이죠. 장종태 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 저 이 자리에 우리 저 어르신들의 저기 가장 큰 왕 오빠 저기 큰형님 오셨습니다. 저 가장 박수를 크게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103세의 백양음 어르신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가장 큰 오빠 형님한테 합성하고 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놀라셨죠? 더 놀라는 건 제가 1층에서 잠깐 큰 스님 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나이하고 관계없이 정말 정신이 맑으세요. 예, 모든 것들 다 듣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서구구나 싶어요. 네,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 백양음 어르신처럼 정신 맑게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아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종태 청장님 뭐 인사하셨는데 저 소개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어르신들 위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장준태 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예, 서구청장 장정태입니다. 예. 오늘, 예,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예,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송 콘서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늘 소개도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장곡 큰 스님 정말 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최치상 우리 서구의 의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김경석 의원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앙송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한국낭송문학협회 김춘경 우리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기도 재미있으셨죠? 근데 후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껏 같이 웃고 놀고 이렇게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사람이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오늘 확실하게 날려버리시고 새로운 기운 충전하셔서 우리 저 어르신 오셨는데 103세 백양음 어르신 103세신데 우리 지금 조금만 이제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120세까지 다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은 많이 이렇게 어르신처럼 여기 자전거 타고 오셨다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이런 데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시고 즐겁게 노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120세까지 사시는 건강장수 시대에 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일단 말 들어보면 우리 어르신들 진짜 미안하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장종태 소극장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최치상 의장님의 우리 또 축사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구의 의장 최치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그 서구민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낭송 그 콘서트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그 장종태 구청장께서는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묻어나는 그러한 구청장님으로서 그 쇼 문화에 정말 가장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우리 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신 우리 장고 큰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 늘 존경하고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하여튼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보다는 오늘 콘서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한 요 앞에는 103세에 계신 그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아까 그 장국 스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정말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축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네, 사실도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셨대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그 지금 메시지는 몰라도 아마 그 103세가 아닌 우리 저 청량님께서는 120세라고 했는데 보너스를 더 드려가지고 150세는 무난하니 사실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치상 의장님, 네, 축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마도 장준태 청장님이나 최치상 의장님 모여 앞에 저 우리 저 김경석 의원님도 있지만은 이분의 인기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함께 15년 이상의 인연이 있으신데 오늘 처음으로 살짝 귓등으로 이분의 나이를 들었습니다. 네, 이분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모습이세요. 나이가 직접 불가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고 큰 스님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이 스님 나이를 직접 불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내일 선거가 없었으면은 어버이날 행사를 예년처럼 크게 준비를 했을 텐데 내일 선거 때문에 좀 준비를 크게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낭송협회 김춘경 회장님하고 회원분들이 이렇게 아주 알찬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낭송문화협회 회원님들한테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자리를 못 올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복지관이 그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오늘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11시에 수상식이 있는데 제가 급히 거기를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장종태 청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치상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까 그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남 어르신은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알잖아요. 맞아요. 작년까지 축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호 모임에 가면 다친다고 좀 안 쳐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리고 혼자 사세요. 아파트에
저기 아드님이 80 잡섰는데 아드님하고 차부님하고 손주 그 며느리 등등 주변에 사는데 혼자 사시는 게 편하대요. 133세 잡순 할아버지가 당신이 직접 손수 밥을 해 잡수시고 생활하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백양음 어르신처럼 모두 건강하고 정말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 진짜 농담이에요. 그 여러분 그 헬멧 있잖아요. 자전거 탈 때 쓰는 헬멧. 헬멧을 손에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분이 뭔가 그랬더니만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예, 아 대단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행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준비했는 우리 저 김춘교 회장님을 통해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예 재미 없으면 이따 우리 먼저 가는 거야 이제. 네. 자 우리 저 김춘교 회장님 오늘 이 자리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거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좋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종태 회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준비를 빨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우리 서구노인복지관 장복관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르신들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네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춘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해서 저희가